바로 이 맥이었어. 이 맥이 나를 그대에게 이끌었던 것 같소. 그대의 맥을 처음 짚어본 순간 알았소이다. 나하고 같은 맥을 가진 여인이라는 걸. 나에게 어머니의 그림자가 있듯이 그대 아비의 상은이었나 보. 그래서 시작된 거구나. 비슷한 상처를 가져서.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자라서 그대는 그대 같은 의사가 되었고 나는 나 같은 의원이 되었구려. 아니, 우리 그냥 의사예요. 사람 고치고 살리는, 같은 길을 가는 의사. 어, 어르신. 예. 이놈아, 이놈아. 걱정하지 말라고 왔으면 걱정 말게 해야지. 이게 뭐여? 말로 하십시오. 어쩌자고 내 귀에 손이 따라 이정으로 만들어? 어쩌자고?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요. 아이고. 그럼 두 분이서 말씀 나누십시오. 괜찮아? 왜? 괜찮은 거야? 할아버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왜? 저 사람이 누구고 어디서 온 건지. 그게 뭐요? 허준 아저씨가 주셨어요. 응? 허준? 할아버지, 그날 그렇게 말씀드린 거 너무 죄송해요.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말하면은 뭐이 달라졌을까 봐? 생각해보면 이상하기도 했지요. 다들 미친놈 취급하는 저를 걷어주신 거며 한의사 자격증도 없는 저에게 침을 놓게 하신 것도. 아, 침 놓고 싶어 안달하는 놈을 뭐 그럼 거기 그냥 둬? 처음에 어찌 하셨습니까? 그 침통 20년 전에도 그걸 들고 온 놈이 또 하나 있었지. 허준 영감도 그 침통을 들고 왔단 말입니까요? 아, 그거 아니면 지가 여기까지 어떻게 와? 아니, 어르신, 이 침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요? 대관절 이게 무엇인데 저한테 온 것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니님이 풀어야 할 숙제를. 세상 일이라는 게 말이요, 다 사람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일들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거든. 오랜 시간 지켜보다 보면 알게 되지. 그런 일들이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우연이 아니라 다 전후, 좌우, 필연의 이유가 있다는 걸. 보아하니 이제 한 중간쯤 온 것 같구만. 풀어야 할 숙제가 뭔지도 아는 거 보니까. 아, 그 뭔 이름이 그건 알아서 하고. 너 다시는 내 손녀딸 데리고 가지 마라. 갈 테면 니름 혼자 가. 아?
천술 형님,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허준입니다. 하늘이 제게 어찌나 큰 선물을 보내주셨는지 경의를 보며 형님을 함께 만난 듯 반가웠습니다. 제가 떠나며 형님께 드린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허니, 이제 걱정 내려놓으셔도 될 듯 싶습니다. 우리 경이 강한 아이니 잘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라고 둘이 만난 거구만. 그건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경이 그때 가서도 잘 이겨내야 할 텐데.